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잡계 투자혁명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동성 전략의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간단위 흐름을 체크해봐야 한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는 123만원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함께 올라주지 못한다면 현대차도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결국에는 25만원대까지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함께 강세를 보이지 못하자 현대차도 25만원은 커녕 결국 23만원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가 왜 중요한지 제가 주간 단위마다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9월 17일 18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양적 완화 축소 일정이 바로 실시되느냐 내년으로 넘겨지느냐 그 결정하는 FOMC가 9월 17일에서 18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양적 완화가 요번에 빨리 앞당겨질 겁니다. 아닙니다. 늦어질 겁니다. 이런 노이즈들이 시장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그 상황의 변수들, 뭐 FOMC 관련된 뭐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다. 거기에 따라 변동성일 거다. 그거 싹 지워버리세요.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현대차를 갖고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이 방향성 매매를 하느냐 변동성 매매를 하느냐 그것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동시 패션으로 상승파동으로 랠리를 주기 전까지는 이 시장은 위도 갇혔고 아래도 갇혔습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주간 단위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에너지 갖고 또 대차장고 동향 갖고 외국인 매매 동향 갖고 거기에 코덱스 레버리지와 파생시장이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지금 시장의 에너지를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8월 2일 달 여기 보세요. 17만 5천 원에서 23만 원대를 계속 구도하듯 이렇게 상승하던 현대차가 이게 추가 랠리가 나와서 25만원대를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같이 치고 나가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어때요? 삼성전자가 그 8월 2일날 이때가 종합주가 지수상 고점 찍은 날입니다. 8월 2일날 금요일이에요. 종합주가 지수 1938 고점 찍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조종 들어가면서 일주일 후에 딱 그래프입니다. 전번주 금요일날 23만원대에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22만원까지 조정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21만원대까지 하락 공격하다가 123만원 이게 전번주 금요일날 종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녹화하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아침에는 미국시장 하락의 영향에서 마이너스 했다가 장중에 123만 8천원까지 되돌리면 좋지만 거기서 돌파 못하고 123만원대를 마감하고 현대차도 122만원대에서 지지력은 형성하지만 이게 다시 대반등을 줄 건지 추가 랠리 하락을 할 건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상위의 1등과 2등의 종목이 아직도 어떻습니까? 하락 조정 중이죠. 그리고 이게 바닥을 치고 뭔가 터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30만원 선을 딱 선을 거주세요. 130만원 선. 그럼 121만원과 130만원의 중심값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됩니까? 125만 5천원 정도 되는데 125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 또 현대차도 21만 5천원 22만원이 지지해주고 다시 23만 5천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동성 구간의 시소식을 어떤 때는 같이 떨어뜨리고 어떤 때는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 시소식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시장의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1800, 780에서 1900 사이에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뭔가 전환되려면 그림자 매매에서 대차 장고 동량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초기에 삼성전자가 350만 주에서 지금 대롱대롱 대차 장고가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횡보 상태,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차장고 기억나시죠? 420만 주가 삼성전자의 고점의 영역이었고 270만 주가 저점의 영역이었다면 지금 350만 주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요거는 현대차의 2주 전에 480만 주, 350만 주 했는데 전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이 데이터를 봤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요게 삼성전자한테 359만 주 그대로예요.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현대차는 소폭 줄었죠. 480만 주가 473만 주.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때 여러분들 이 감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나 줄어나나 요 에너지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에너지에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줄어든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을 청산해서 환매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대에서 현대차 기준으로 볼 때 대차 정보가 어떻게 돼요? 이제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470만 주에서 다시 현대차의 상단의 그 대차 잔고가 740만 주에서 지금 470만 주까지 줄어든 겁니다. 다시 늘어나면서 현대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2만 원대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면서 대차 신규가 늘어나는 형태가 돼야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도가 급격하게 빠르면 어떻게 돼요? 공배도 친 사람들이 환매수 들어가갖고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대차 잔고 줄어들겠죠.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대차가 2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25만 원 가야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3만 5천 원과 21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대차 잔고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일정한 박스에서 한 450만 주에서 470만 주가 하단, 그 다음에 550만 주에서 570만 주가 상단 안에서 그냥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삼성전자도 다시 400만 주로 늘어나는데 삼성전자가 130만 주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요 추이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할 때 여러분들 레버리지 전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뭐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신용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레버리지 일으키지만 대부분들 현물로 살 때는 내 돈이 100%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이 합성을 하거나 헤지펀드 롱숏 전략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삼성전자와 기준으로 선물과 그 다음에 옵션, ETF 이렇게 해서 합성을 걸어서 이 레버리지 변동성이 어떤 때는 7배, 제일 크게 하는 그 헤지펀드들은 30배에서 40배까지 레버리지를 키워요. 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외가격 매도, 내가격 매수, 뭐 여러 가지 합성, 그리고 바스켓을 이용한 매도치고 그거를 매수로 전환, 이런 합성 전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나하나 현대차의 움직임에 꼬리가 많이 달린 거예요. 이런 꼬리 달림이 레버리지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장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다 뚫고 방향을 주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제가 첫 번째 조건이 이 거래 대금이 5조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같은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랠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언제 될까요? FOMC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는 그런 방향성 매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이 지금부터 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될 거고 현대차도 지금 도요타하고의 또 변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매출의 부분, 또 최근에 현대차의 노조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불확실성 노이즈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나 어떤 공격적인 방향성 매매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 참 의미 있습니다. 또 ITC에서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악재, 그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떨어졌다 바로 땡기는 선물 기준으로만 아침에 242.5대에서 조정 주고 다시 245까지 3포인트 정도 올리는 이런 에너지가 삼성전자 갖고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125만 원은 돌파 못 했거든요. 이 쌍바닥 7월 8일 날 120만 9천 원,
8월 8일 날 121만 3천 원을 쌍바닥을 형성하고 이 7% 라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 맥점이 삼성전자 129만 3천 원으로 계산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129만 130만 원을 치시죠.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시가 상위 종목 갖고 변동성 매매를 하지 방향성 매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짧게는 1870에서 1920 사이에서 박스가 거의 한 달 반 내지 두 달 동안 갇혀있든지 조금 큰 박스가 1850에서 1950까지 갇혀있는 파동이 이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 모멘텀을 뚫고 가려면 3, 4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확인되죠? 10월 초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박스 변동 속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갇혔다는 얘기.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500원 내지 700원 안에서 거의 한 달 반 내지 두 달 동안 즉 양적 완화 축소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1400원, 500원을 지지해주고 11000원과 이번에 코덱스 레버리지의 고점이 11280원이었어요. 거기가 저항인 박스가 한 달 반 동안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라 선물 변동성이 갇혔어요. 여러분들 6월 26일 날 1770이 선물 기준은 231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이 251.95까지 27일 동안 올랐어요. 그걸 우리가 공부한 대로 4등분하면 75% 능선이 246.8, 247 치죠. 그 다음에 중심값이 241.7, 242 친다면 지금 최근에 242.35까지 중심값까지 한번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47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면 242와 247 요 5포인트 박스의 중간값 안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앞으로 심하면 한 달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 코덱스 레버리지가 500원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가상이 10개 종목 갖고 시소식 매매가 갇혀 있는 파동만 전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같이 시장의 에너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5일 단위로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의 변화를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8월 2일 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관들이 1770에서 8월 2일 1938포인트 오를 동안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은 뭐냐? 코덱스 레버리지만 샀다고 그랬죠. 5689개 이 코덱스 레버리지만 샀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개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5,689억 정도의 이 레버리지를 샀는데 요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그 밑에 우리금융, SK브로드밴드, 코덱스 200 금융주로 합성시키고 경기방어주로 합성시켰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그냥 레버리지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5,689억짜리의 매수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4,430억. 얼마 정도 줄었죠? 1,200 정도 줄었죠? 그만큼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 코덱스 레버리지가 11,280원을 꼭지로 해갖고 얼마까지 조정했죠? 1,400원까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주일 후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다시 뭐 한 1,500억이나 2,000억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에서 뭔가 다시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형성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덱스 레버리지의 그 흐름이 9월 17일, 18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번에 올라간 에너지가 9,500원에서 11,280원을 4등분에 딱 중심값을 쌍바닥으로 지지해주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바닥 지지해주고 N자형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2,000원과 12,500원이 가주는 파동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파동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까? 1,400원, 1,500원 올라간 거의 중심이 반드시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월 17일 전후에서
이게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했는데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직전 저점 검증하고 가요. 그때는 이 직전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177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 1770에서 1820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 이 1850과 1870과 상단 1930과 50에 갇히면서 이게 쌍바닥인지 깨고 내려갈 건지 돌파할 건지 한 달 반 내지는 두 달 동안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장을 시가상위 종목들을 지배할 거고 이 지배 속에서 당분간 시장은 그냥 순환장 종목의 내부적인 개별 종목장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갇혔기 때문에 진폭도 좁은 장에서 시소식 매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이 시장이 새로운 파동이 나오려면 그래서 역발상 전략으로 그동안 기관들이 제일 많이 팔았고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선순환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이 매트릭스 데이터로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가 제가 26,000원대에서 이제 100% 매수 완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벌스는 아직 사지 마십시오. 인벌스는 아 제가 보기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만약에 인벌스 기준으로 7,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 인벌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00% 매수 완료하신 분들은 3만원 선을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SK하이닉스의 일주일 단위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게 8월 2일까지의 데이터인데 어떻습니까? 매도를 더 늘리고 있죠? 기관들이. SK하이닉스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늘리고 있다는데 주가는 제자리뛰기 하고 오늘 이제 26,000원대에서 27,000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이 매도 비중이 한계 탄력성으로 5일 단위씩 그 볼 때 오히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닥 확인 과정이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섹터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거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대한항공 하이트진로 요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닌 기관 매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게 5일 후에 주가 바닥 대비해서 이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선순환이 되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는 갖고 시소식 하면서 IT 중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그 얘기는 IT 핸드폰 부품주의 파트론, 플렉스컴, 그 다음에 뭐 자아전자,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선순환이 되고 바닥 확인하고 올라갔다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는지 이 파동을 읽어내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주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락할 때는 박자강하게 있습니다. A, B, C 지금 빨간 색깔이 인텔이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이제 A파동이 26,000원대에서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3만원에서 3만천원까지 B파동 되돌림 줬다가 C파동 눌림목 주고 다시 그 다음에 바닥 확인하고 1, 2, 3 상승파동으로 가는데 9월 17일에서 10월 초로 잡겠고요. 그때까지는 A파동 다음에 B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비되돌림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를 같이 봅니다. 애플은 쌍바닥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1만원대에서 삼성전자도 쌍바닥을 치고 130만원을 치고 나가는 그 넥라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추세전환선.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 과정에서 박스 변동성 매매가 나올 텐데 앞으로 삼성전자 130만원 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변동성 매매, 시수식 매매의 종목장으로만 그리고 그 종목장에서는 IT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정책 테마주나 중소형주의 순환 매매만 형성되는 장이 지속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이 추세가 가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쌍끌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 판단은 9월 중순 정도 돼야 양적 완화 FOMC의 그 결과 노출 이후에 확인이 될 거고 그때까지는 이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어디 밴드에서 박스로 변동성 매매하면서 실제 수익률은 후발주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 다음에 IT 핸드폰 부품, 그 다음에 중국 내수주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적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어떠한 모멘텀, 또 요새 또 남북 협상 개성공단 관련된 또 그 모멘텀이 오늘 요번 8월 14일 날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와 연관된 종목들의 순환 과정만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9월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 9월 중순 이후,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되는 10월까지는 당분간은 지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전망해 주시면서 이 기간 동안 활용해야 할 종목들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장세를 읽을 때 엔달러 환율과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의 흐름까지 함께 읽어봐야 한다고 강조 해주셨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헤지펀드들의 롱숏 전략의 기준이에요. 왜 엔달러라든지 네.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적 완화가 축소가 바로 땡겨진 다음은 우리가 강조하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적 완화 축소라는 거는 달러가 어떻게 돼요? 그 유동성 풀었던 거를 축소시킨다니까 달러가 약세가 강세로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짜리 국채 달러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던 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유동성이 풀렸던 거를 환수되는 에너지가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시아 쪽에서 그걸 외국인들이 팔아갖고 미국 본토로 들어가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 양적 완화 일정이 요번에 9월 달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버냉키 의장이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이제 교체가 될 테니까 차기 그 버냉키 그 후임이 누가 되느냐? 그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안 주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요게 확인되는 게 9월 그 FOMC 아니면 10월 달 중에 FOMC에서 확인될 텐데, 그때까지 나는 방향성 매매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도요타를 팔고 현대차를 살 건가, 현대차를 사고 도요타를 팔 건가, 이 고민만 하자. 요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요타 자동차를 갖고서 현대차의 에너지를 좀 판단합시다 라고 전번 시간에 체크해 드렸어요. 요번에 이 그림이 도요타 자동차 그래프입니다. 저기 보시면 130불 쌍봉 찍고 이 52평선까지 급락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대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일본 증시가 급락할 겁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실제 일주일 딱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다시 장대 양봉을 쳐서 직종 고점 돌파하는데, 이때 도요타 파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뚫고 가는 장이기보다 오히려 올려놓고 다시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또 요거 그림 나오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 양쪽 하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데 얘는 외국인들이 도요타 자동차 사갖고 집중해서 공격하려면 엔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100엔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어떻습니까? 참여선거 나오고 나서 엔화가 어떻게 되죠? 강세로 가요. 그러면 이 도요타 자동차 올라가는 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지 추세 매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급등 시에 고점 매도하라 그런 겁니다. 상단에 왔는데 열어놓고 꽂혀놓고 올려놓고 팔아놓고 다시 하단에서 얘네들도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같이 박스 매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는 전략을 세워드렸던 거예요. 실제 일주일 후에 도요타 지금 보세요. 그날이 꼭지입니다. 그날이 꼭지고 지금 다시 약하게 하락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도요타 하락은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엔화는 강세로 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엔화는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도요타 자동차가 하락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도요타가 하락하는데 그러면 롱숏 전략으로 현대차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대차도 같이 조정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같이 조정했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도요타는 빠지는데 미국 시장은 조정하는데 우리 시장이 상해 증시와 연동해 상해 증시 급등하고 우리가 중국 소재주나 자동차주나 이런 모멘텀이 엇박자같이 롱숏 전략같이 일본 도요타 하락 현대차 상승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그래야 우리 시장은 추세 랠리가 가능하고 다시 2000을 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요타 하락할 때 삼성전자 같이 조정하거나 잘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걸 5일 동안, 다음 일주일 동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래서 원달러, 엔달러, 원달러가 이제 우리 시장이 진짜 크게 가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갖고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원화 자산을 사주려면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1110원을 깨고서 1100원도 깨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이코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시면 1110원은 깨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1120원대는 위가 갇힌 좁은 박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엔화는 빨간 색깔로 지금 강세인데 직전 저점 95엔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것도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엔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런데 엔화 강세보다는 원화 강세가 더 세게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보다는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최근 5일간 현물에서 계속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도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상이 좀 못 갖고 속도 조절하고 있으니까 위는 갇혔고 이 갇혀 있는 것들을 새롭게 추세 방향을 내주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동반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걸 읽어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됩니까? 거시 변수들이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10년짜리 국채금리가 2.7, 2.74에서 쌍봉인데 이걸 뚫고 가면 절대 안 돼요. 뚫고 간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 강세로 해서 셀 코리아가 더 강화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급락을 합니다. 그럼 1850도 지지 안 돼요. 그러니까 2.7을 돌파해서 이게 3.0 이상 하면 우리 시장은 1800 부근까지 빠집니다라고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짜리 국채는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계속 우하향인데 200일선을 깼거든요. 네. 근데 직전 저점에 쌍바다. 여러분들 직전 저점 나오면 일단 이걸 깨기 전까지는 한번 이 지점에서 지지해주고 대반등을 주려고 하는 하락파동에 대한 작용, 반작용 에너지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직전 저점 쌍바닥 위치에 딱 놓여 있어요. 이게 터닝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5일 동안 확인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발틱 운임 지수가 저희가 1179였을 때 1000에서 1050 또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서 눌리목 주고 터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해 증업 지수가 모멘텀을 주면서 중국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빴던 거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그 다음에 중국이 바닥 찍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 해갖고 화학, 철강,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거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선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 민감주와 소재 관련된 종목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이 긴축해서 성장하면서 성장을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 세계 원자재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증가 과정에서 발틱 운임 지수가 눌림목 주고 올라가 주는 게 확인돼야 돼요. 구리 가격에서는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구리 가격 보세요. 전번 시간에 쌍바닥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고리아인 풍산 사놓고 200일선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3.4 내지 3.5불을 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27만원대 사신 고려아연이 32만원대까지 갈 겁니다. 라고까지 예고해드려서 오늘 월요일인데 고려아연이 6%나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다 구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딱딱 거시 변수와 연동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또 상해 증시도 오늘 2080대 이제 직전 고점이 2092거든요. 이거를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오면 이제 중국 소재, 중국 내수주의 선순환, 그래서 먼저 갔던 것일 때 후발주의 선순환이 나와주면서 중국 관련주가 힘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풍산이 고려아연은 여러분들 계획 단가를 32, 3만원
잡아드리고요. 풍산은 28,000원에서 30,000원을 잡아드릴게요. 이 빨간 색깔이 풍산이고요. 그러니까 풍산이 직전 고점, 5월달에 형성된 고점까지 한번 가는지, 또 그때 고려아연도 그 수준까지 가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측정해 보면서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또 상위 종합 지수와 연동해서 발등 운임 지수와 연동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런 것들이 가져야 시장은 주도합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주에 주도한 거는 2차전지 또 거기에 연동된 테슬라 모터스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급등한 파동이 먼저 갔다면 이제 소재주라든지 후발주에 순환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네. 먼저 갔던 선도주들도 여러분들 삼성 SDI가 125,000원에서 165,000원까지 급등한 다음에 이 직전 고점을 의식한 거의 1년 전에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삼성 SDI보다 못한 LG화학이 27,8만원대 지지해주고 30만원을 돌파해주는 파동이 나와주면 선순환이 되면서 시장은 화학, 소재, 철강,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건설, 섹터까지 네. 선순환이 되면서 그동안 나빴던 거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하면서 3,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에너지가 나오고 그게 다 중국과 연동된 종목들이고 그게 중국이 긴축해서 성장으로 넘어가면서 상해종합지수와 연동되고 발등운임지수와 연동되고 구리가와 연동되고 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의 물지가 되면서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 상승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그 종목들별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9월 FOMC냐 아니면 12월 FOMC냐 어느 쪽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나올 것이냐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주에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제 9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현 선물 변동성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흐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는 경제 지표가 확인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 내세운 게 있죠.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실업률 지표랑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2.5와 7%. 이 데이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 달에 그 월 초가 되면 여러분들 고용지표 실업률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그 각각 월의 초가 초에 잡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 양적 완화가 축소 일정이 바로 앞당겨질 것 같은 그러한 그 근사치가 나오면 경기가 진짜 활성화가 됐어.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7% 근접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미국 경기가 호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었던 거 걷어들여도 돼.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언론 플레이로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조종하는 거지 당장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 세계적인 유동성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잘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지 않는 한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계 금융 지도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상해종합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나라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호주 주가하고 그동안 7월 말까지 계속 급락했던 브라질 주가와 러시아 주가가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동남아 쪽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유럽 본토로 가고 그다음 미국 본토로 가는 유럽계 자금의 이탈 그 다음에 미국계 자금의 이탈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자금 이탈이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아직 혼조 국면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 시장이 올라가주면 이 미국 시장은 당분간 올라간 거에 대한 순거리 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그동안 유럽 증시가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9월달 독일 선거 전까지 이제는 단기 급등에 대한 순거리 과정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보십시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지수입니다. 이게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에 우리 1770대 이 보시면 세 가지 지표에 독일이 파란 색깔, 프랑스가 빨간 색깔, 이탈리아가 녹색인데
다 6월 말에 저점 형성된 다음에 심지어는 이 빨간 색깔의 프랑스는 5월달 2013년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다들 우상향의 급등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많이 6월 말에서 현재까지 제일 많이 급등한 전 세계적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제일 많이 상승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은 보이지 않게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증시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가 동남아 시장이에요. 동남아 시장은 5월달 고점 찍고 6월달 급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형성됐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번 6월 말 저점을 쌍바닥 줄 건지 이걸 깨고 내려갈 건지 10월이나 연말까지 확인하는 아시아 쪽에서 동남아 쪽은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요 그림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까만 색깔이 호주입니다. 여러분들 6월 말 저점 찍고 호주가 단기간에 급등하죠. 호주 주가는 뭐죠? 주로 석탄 관련된, 곡물 관련된, 또 그 고기, 육축 관련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수입이 중국이에요. 거의 석탄에 거의 호주에서 수출하는 석탄의 거의 반 이상은 중국이 다 갖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도 호주가 원자재에 관련된 나라인데 제일 많이 급등했죠. 중국 증시가 아직 못 가는 동안에 이 호주 까만 색깔의 호주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브라질 지수가 녹색이에요. 브라질 지수가 6월 말에 바닥 찍고 대반 줬다가 다시 눌림목 줘서 뭔가 불안했다가 다시 강하게 터닝해갖고 뭔가 지금 상승하려고 그래요. 요건 뭔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다 원자재 관련되고 브릭스라고 하는 상해종합지수 브라질 러시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8월 초에 여기 보시면 빨간 게 다우지수 빠지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의 일간 니케이지수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까만 색깔의 종합지가지수가 빠지는데 단기간에 그동안 제가 종합지가지수가 올라갈 동안 상해종합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했더니 어땠습니까?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1870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는데 그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돌파해서 치고 나가고 브릭스 주가가 러시아 브라질 올라가주면 어때요? 우리나라 관련된 중국 섹터 경기 민감주가 따라서 올라가주는 이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조종하는 동안 미국 증시는 단기간 14,500에서 15,600까지 올라간 게 중심값인 15,100만 깨지 않으면 그냥 순거리 박스가 한 달 반 정도 그동안 급등한 또 9월 17일, 18일 양적 완화 축소 일정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지그재그 조종하거나 박스 조종일 동안 상해종합지수와 연동된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연동성을 보시고 이제는 일본 니케이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로 올라가주는 모멘텀이 중국 시장과 연동해서 보여준다면 미국, 일본, 숏, 한국, 중국, 롱 하는 헤지펀드의 전략이 확인됐다는 얘기고 그게 8월달 9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할 거고 그 연관된 종목들이 시장에 어떤 것들이니까 중국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 순환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전번주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만 없다면 얘네들이 긴축을 저지하고 뭔가 상승 랠리를 줄 겁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그게 확인돼 갖고 지금 상승 파동이 나왔다면 이제 이번 주는 15일 날이 오르는 휴장입니다. 광복절로. 그래서 14일 날이 마디입니다. 14일 날 유로전 2, 4분기 속보치가 나올 때 유럽은 고점이 형성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개성공단 협상이 잘 돼서 이게 DMZ나 금강산까지 확산되면서 전개되고 이게 전개되면 한반도 중심의 컨트리스가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셀보다는 이제는 바이로 바뀌고 그래서 최근에 5일 동안 매도한 규모가 매수로 스위칭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유럽 쪽의 자금이 오히려 유럽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주는 그런 형태가 노출될 수가 있고 그게 중국과 연동된 섹터가 형성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전략을 짜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들이 유럽이 미국이 쉴 때 일본이 빠지고 우리는 중국과 연동해서
올라가지고 그 연동된 종목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뭐하고 IT 쪽하고 우리 한 축은 IT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중국 경기 민감 소재에서 이번에 구리가에 올라가니까 그거를 고려 안 하고 풍선 갖고 체크하시고 그게 먼저 가면 그동안 먼저 갔다 쉰 LG화학이 따라서 가고 그러면 현 갔다 아오 갔다 하면서 순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시장이 에너지가 강화되는 거죠. 이런 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태양광 쪽 섹터나 재생에너지 섹터가 그때 움직이면 시장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변동성 매매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은 나왔어요. 예. 시가상위 종목들 9월 17일, 18일까지는 변동성 전략으로 박스, 그 박스의 에너지는 삼성전자 현대차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또 상해종합지수와 미국 증시가 조정할 때 상해 증시가 올라가는 에너지에서 결정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롱숏 전략으로 일본 증시가 너무 또 급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또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의 속도가 13,000 니케이 지수가 13,000에서 13,500 사이에서 지지해주고 거기서 제자리 뛰게 하는 동안에 상해 종합지수와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같이 동반 랠리해 주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에 나올 때 어떤 모멘텀의 끌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장주 1등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125만원, 오늘 125만원 시도하려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125만원을 이제 저항이 아래 지지가 되면서 삼성전자라는 5만원 정도를 한 진폭으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 공부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5만원, 코덱스 레버리지 500원, 선물 5포인트, 한 보폭이다. 이런 분석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분석대로 121만원에서 5만원 올라간 게 어디예요? 125, 6만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지하고 또 5만원 더 올리면 어떻게 해요? 130만원이죠. 이 보폭이 두 번 이상 나와야 돼요. 네. 그 나오는데 모멘텀이 다음 끌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ITC에서 삼성전자 그 미국 수입을 규제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초에 그 보이콧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거는 애플 거는 보호무역주의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우리 거는 안 해주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가주는 모멘텀이 여러분들 9월달에 3대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독일에서 있습니다. 이 독일 게 제일 중요해요. 라스베가스 거하고 독일 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플렉시블하고 웨어러블 그리고 이 모멘텀이 IT 핸드폰 부품주로서 웨어러블하고 플렉시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요새 인터넷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보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그 시계 스마트워치 이걸 그림을 이미지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독일 가전박람회 때 노출이 되는 거 한번 보시고요. 또 TV도 여러분들 이 공면에 그 플렉시블 TV 보셨죠? OLED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지 보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 날짜를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16일. 네. 8월 16일이 신경영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때 이건희 회장께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매에 아주 중요한 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광복절 목요일 끝나고 금요일 날 그럼 다음 주 시장에 삼성전자가 이제 130만원을 치고 나가는 주는 원동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우리 대통령께서 하반기는 경제 살리기 중력하면서 세일즈 외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해갖고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세요. 여러분 러시아 국방 테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 다음에 한러가스관 관련된 철도와 가스관. 요새 보시면 세아제강, 그 다음에 하이스틸,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이 철강 소재 관련된 종목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2차전지 다음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 흐름과 보이지 않게 연동되어 있나. 그래서 러시아를 방문하십니다, 이제. 네. 그래서 가스관 북방. 이 러시아 관련된 이 물류의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뚫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나오는 거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 지도자 구인 집단 지도 체제의 그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베이다이어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긴축에서 성장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변화를 주는 거야.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 분을 보여주면서 보시라이를 보여주면서 8월 중순이나 말에 이 분의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군부라든지 이 보이지 않게 태자당, 상하이방, 그 다음에 또 이 옛날 후진타오 관련된 분들의 이 세 가지 파들의 인맥 간의 파워게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주는 변수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분이 판결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벌어 이제 협상이 되고 이제 정책에 집중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의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징후라고 그랬을 거예요. 네. 이게 8월 말 안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확인된다면 중국 관련주가 더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저희가 쌍바닥친 코덱스 차이나 50을 매수하십시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급등한 뭐 락앤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급등한 종목들 미리 일단 매도한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50을 매수해서 선순환이 돼갖고 코덱스 차이나가 인덱스가 10,000원 지금 8,500원대 쌍바닥치고 10,000원을 돌파한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된다? 중국 관련 연동된 종목들의 시장 주도주가 되면서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에너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공부한 것들을 실전에 잘 응용하셔서 파동 전략 또 순환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중국 모멘텀이 큰 화두다. 그래서 IT와 자동차와 중국 관련주가 요번 주에 방향성을 줄 것 같고 그 맥점이 8월 14일 날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고 그때 상해종합지수가 2100을 강력하게 저항에 뚫고 가면 오히려 10월 달까지 한 파동의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0번째 수익을 말하다 강의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 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댓글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통해 언제든지 복습 가능하니까요. 활용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 홈페이지 센티비.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